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,130조 원으로 전달보다 9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.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1년 만에 감소했지만 4월 반등한 뒤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. 월 증가액도 7월보다 약 4조 원이나 많았습니다.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,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.